최근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던 수비수의 부상 소식이 영국 축구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축구 팬들은 이 소식에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맥캐시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거친 플레이로 악명이 자자한 선수로 상대 선수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살인 태클에 시즌 아웃된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팬들은 그를 에이스 킬러라 부르며 그의 임무가 상대팀의 핵심 선수를 부상 입히거나 반칙을 통해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흥민은 맥캐시의 전형적인 압박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경기 중 도발적인 트래시 토크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반칙성 플레이에도 동요 없이 완벽히 맥캐시를 농락했던 것이죠. 특히 수비수들이 가장 치욕적이라 여기는 넘맥이란 기술을 사용해 맥캐시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며 돌파에 성공한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캐시는 허겁지겁 손흥민을 뒤쫓다가 급기야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까지 했죠. 이후 화가 난 맥캐시는 손흥민을 향한 밀착 마크를 한층 더 집요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팔과 유니폼을 잡아당기며 끈질기게 따라붙었고 주심에 따라 반칙으로 불릴 만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죠. 과연 에이스 킬러라는 명성에 걸맞는 지저분한 플레이의 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레이가 계속될수록 맥캐시는 점점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어떠한 반칙과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경기 내내 침착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오히려 순간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방향 전환으로 캐시의 압박을 손쉽게 뚫어냈습니다. 결국 맥캐시 하나만으로 손흥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판단한 아스톤 빌라 감독 우나이 에메리는 손흥민을 향한 협력 수비를 지시했죠. 그리고 이는 맥캐시의 자존심에 상당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비록 지저분한 플레이가 특기이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그 나름의 수비 실력을 인정받아왔고 특히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질식시키는 수비로 유명했던 맥캐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그런 수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감독이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협력 수비로도 손흥민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것인데요. 손흥민은 낮은 위치부터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한 드리블로 압박을 벗어나며 전진했고 다시 한번 터치라인 근처에서 놀라운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어진 오나나의 반칙으로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결국 손흥민을 막기 위해선 노골적인 반칙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심지어 후반전에는 무려 3명의 수비수가 손흥민을 마크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는데요. 측면에서 손흥민과 맥캐시의 1대1 상황이 펼쳐지자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가세했습니다. 존 맥긴과 오나나가 지원에 나서며 3대1 상황이 만들어지자 손흥민의 돌파가 두려웠던 맥기는 손짓으로 캐시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캐시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손흥민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손흥민의 왼발로 감아찬 공은 완벽한 궤적으로 날아가 골문 앞까지 정확하게 배달되었고 쇄도하던 존슨이 발만 갖다 대며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야말로 손흥민의 0.9골이나 다름없는 택배 크로스가 만들어낸 환상적인 득점 장면이었죠. 하지만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부상 복귀 전이라는 점과 며칠 뒤 있을 유로파 리그 경기를 대비해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 포스텍 감독은 에이스 손흥민을 일찍 교체하며 체력을 아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맥캐시가 갑작스럽게 종아리 통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팀 닥터가 급히 소집되어 캐시를 살폈고 결국 손흥민이 나간 지 불과 4분 만에 캐시도 경기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캐시는 약 4주에서 6주가량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축구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에서 캐시가 손흥민을 끊임없이 마크하면서 순간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종아리 근육의 과부하가 걸린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선수이기에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돌파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근육 긴장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주발이 정해진 선수는 돌파 경로를 예측하기 쉬워 상대하기가 수월하지만 손흥민은 양발로 드리블과 돌파를 시도해 수비수들이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캐시는 경기 내내 빠른 가속과 급격한 방향 전환을 반복해야 했죠. 즉 캐시는 손흥민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급가속, 급정지, 방향 전환 등의 무리한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근육에 심각한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사라지자 캐시는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그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듯 종아리에 심각한 통증을 느꼈던 것이죠. 경기 종료 후 토트넘 선수들과 홈팬들은 마치 축제를 즐기듯 환호에 휩싸였습니다. 4대1의 대승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 주장 손흥민의 활약이 통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트넘에겐 원수나 다름없던 맥캐시의 부상 소식은 팬들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홈팬들은 캐시가 공을 잡을 때마다 큰 소리로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이는 그동안 캐시가 남긴 악명 높은 전적 때문이었습니다. 캐시는 과거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복귀한 경기에서 살인 태클을 감행해 선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경기 중 심판 몰래 발을 밟는 위험한 반칙을 자주 저지를 정도였죠. 이러한 반칙은 시즌 9까지 초래할 수 있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위험한 행위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브레넌 존슨, 클로셉스키를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도 여러 차례 그의 거친 플레이에 당했으며 특히 다혈질 성향의 로메로는 캐시를 단단히 벼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손흥민은 경기 중 몇 차례나 로메로를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죠. 이에 대다수의 축구 팬들은 이런 반칙을 일삼는 캐시에게 욕설과 야유를 퍼부으며 다리가 부러져서 커리어가 끝났으면 좋겠다거나 축구계를 떠나야 한다며 그를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악질 선수를 실력으로 제압해버렸으니 토트넘 선수들과 팬들의 환호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브레넌 존슨은 경기 종료 후 맥캐시를 콕 집어 언급하며 아무리 치사하게 플레이하려 해도 월드클래스 선수를 반칙만으로 막을 수 없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어 그는 손흥민처럼 위대한 선수는 정정당당한 플레이로 상대를 압도한다. 결국 클래스가 다른 선수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며 손흥민의 활약을 치켜세웠습니다. 클로셉스키 역시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그는 하프타임 때 한 골만 넣으면 내 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되었다며 손흥민의 결정적인 크로스 한 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팀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 솔랑키 역시 손흥민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팀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 그는 최고의 선수이자 리더로서 우리에게 매일 최선을 다하고 발전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데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나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팀을 이끈다라며 솔랑키는 손흥민의 헌신적인 리더십이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손흥민이 보여주는 꾸준한 열정과 헌신 덕분에 우리 팀은 서로를 믿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이며 손흥민이 팀에 끼치는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토트넘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번 경기 결과에 몹시 만족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토트넘에게는 원수나 다름없던 맥캐시가 손흥민을 상대하다가 부상을 입은 만큼 그를 실력으로 완벽히 제압한 손흥민에 대한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다수의 축구 팬들 역시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에 깊이 공감하며 손흥민이 실력으로 맥캐시를 제대로 눌렀다. 반칙성 플레이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통쾌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의 활약을 찬양했습니다. 특히 캐시가 손흥민과의 대결 후 부상당한 소식에 대해 자업자득이다라며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